Hey, 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Into the disco scene. 음악을 틀어라. Let's go, tour! 자, 말 그대로 쇼다는 여러분들의 고막을 탈탈 털어두면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곧단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분들의 신곡과의 재미있는 토크로 30분을 알차게 고막을 털어드리도록 하죠. 네,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은요, 대한민국 최다 인원 걸그룹입니다. 와, 대박이에요. 오늘은 네 분 나오셨지만 24인조의 빛나는 아이돌 G-프레스 어서오세요. 어호!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하이 트리플S 안녕하세요, 트리플S입니다. 인사도 연습을 많이 했나봐. 그냥 한 목소리 같아요, 그죠? 묘한 화음이. 와, 한 번씩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트리플S S8 공유빈이라고 합니다. S8. 네, 안녕하세요, 트리플S S1 윤서연입니다. S1. 안녕하세요, 트리플S S13 에너지 단장 니아입니다. S13이에요. 민씨. 네. 네, 안녕하세요. 트리플S S14 박쌤 박소연입니다. 와. 네 분이 어떤 기준에서 뽑혔을까요? 24명 중에 오늘 컬트쇼에 나오는 네 명. 그냥 니네 넷이 나가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아, 저희가 사실 트리플S에서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앞에 좀 숫자가 붙어 있어요. 네. S8이고 S8이고 S1, S13, 14. 또 두 분은 영어, 두 분은 한국어로 소개해 주셨는데 뭐 특별한 좀 의미가 있을까요? 네, 저희 멤버 24명이 한 번에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한 명씩 합류를 하게 됐거든요. 아~ 그 순서를 의미합니다. 아, 순서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 서현 씨가 1등이에요? 네, 제가 1번이었습니다. 와, 그러면 역시. S24가 다 모일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린 거예요? 2년 걸렸습니다. 야, 2년 동안 23명 기다린 거야? 와. 야, 서현 씨 대단하다. 예. Yeah. 네. 그러면 리더는 S1이 합니까? 저희는 공식적인 리더는 정해져 있지 않는데 거의 언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구나. 언니이자 1번. 네. 2년 동안 멤버들을 기다리면서 어땠어요? 아, 24명이 원래 완전체를 24명으로 하기로 하고 기다린 겁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24명이 된 겁니까? 저 이제 저의 티저에도 나오는데 저는 제 트리플S가 24명인지 몰랐어요. 아, 처음에 몰랐어? 네, 몰랐어요. 아, 이제쯤 이제 되나보다, 데뷔 하나보다 했는데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계속 왔어. 네, 그래서 한 멤버가 4번 좀 들어왔을 때 그때쯤 이제 현실을 자각했던 것 같아요. 현실을 자각하고. 네, 아, 이 그룹은 정말 24명이 되려나 보다. 처음에는 못 믿다가. 네,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그치. 24명이라는 걸 설마 했을 거야. 네, 맞아요. 우리 니엔 씨는 외국에서 오셨는데 한국말을 네. 잘하셔서 몰랐어요. 전혀. 한국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 3년 됐어요. 네. 3년 됐는데 한국말 잘하네. 그러니까 한국말 아니에요. 그것까지 완벽하다. 네. 아니에요까지. 아니, 이거는 진짜 한국 사람인데 아니에요. 이건 한 10년은 돼야 쓰는 건데. 어려운 발음이 있을까? 한국어 배우는데? 저는 사실 붙임 발음 잘 안 돼요. 리을 발음 잘 안 돼요. 아, 리을 발음. 네. 랄라라랄라랄라라? 근데 랄라라는 잘해요. 그렇죠. 그거는 한국어가 아니고 랄라라. 모든 세계 공통어잖아요. 그러니까. 와. 랄라라. 아, 그래. 받침 발음이 좀 없긴 해요. 이게 뭐 중국권에 계시는 분들한테 중국어 인사로 한번 해외 팬들한테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大家好,我是 TripAdvisor 的 Nian. 今天我们很高兴能来到这里参加라디오. 谢谢大家。谢谢大家。大家，大家，大家好，大家好，我也感谢你，都给了，可是也帮到一个，一大票。谢谢，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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谢
명이나 되는데 서로 이름 헷갈리지 않아요? 저희가 이름 하면 또 이슈가 있어요. 어떤 이슈죠? 저희가 첫 번째 멤버 서연, 두 번째 멤버 혜린. 근데 23 멤버가 혜린으로 들어온 거예요. 어? 이름이 혜린으로 들어오고 24번 멤버가 서연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머머. 23번 혜린은 이름이... 아이자. 네 맞아요. 아 혀혜린과 하이린. 맞아요. 근데 서연은 그냥 똑같은 거야? 네 서연은 성만 다르고 서연은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저희가 예명을 투표하는 그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연 씨는 서연 씨를 지켰고. 네 저는 서연을 지켰어요. 24번은 어떻게 됐어요? 24번 어떻게 돼요? 24 친구는 이제 지서연인데 지연이 됐어요 이름이. 서가 빠졌구나. 가위바위보였어요? 그냥 투표를 한 거였어요? 이제 들어와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그래도
넘버 원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켜줬네요. 네. 맞습니다. 투표였긴 했지만 네, 에피소드 있어요. 에피소드도 뭐가 있죠? 네, 전 외국인이어서 서현이거든요. 여기 소현 언니예요. 소현? 아, 헷갈려. 네, 맞아, 제가 발음 잘 못했으니까 그래서 박쌤으로 불렀었어요. 박쌤. 네, 박서현이어서 박쌤. 그래서 그때 박쌤. 이렇게 별명을 지웠었어요. 이렇게 아~ 서현이고 박쌤 이렇게 그래. 했었어요. 니엔 때문에 별명이 만들어진 거네. 맞아요. 맞아요. 애교도 많네. 애교도 많어. 우리 소연 씨가 아 니엔 공룡 발음 해주세요라고 지금 5852님이 아 공룡 오. 아 이거 타 아이돌들이 가장 어려워 외국 아이돌들이 오! 어려워하는 발음이거든요. 잘해? 공룡. 어려운데요? 아 이거 가끔 한국 상냥. 사람들도 어려워하는 발음이에요. 공룡. 공룡. 공룡 아니고 공룡이에요. 룡. 공룡. 어 너무 잘한다. 아 진짜요? 아우 니엔 씨 우리 가짜 겸손까지 한국인 같네요. 네, 그럼 고막을 털어라. 이제 제대로 고막 털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좋아요. 우리 트리플S의 완전체 데뷔곡 한번 들어봐야겠죠. 야 제목이 Girls Never Die. 어, yeah. 어떤 곡이죠? 네, 저희 Girls Never Die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소녀들의 의지를 담아낸 곡입니다. 아니 24분이 파트가 각자 다 정해지려면 곡이 좀 길어야 되겠는데요. 아니 어떻게 돼요? 평균적인 길이입니다. 어. 네. 일반 곡과 네, 비슷해서 거의 다 한 마디 정도예요. 파트가. 아, 그리고 이제 같이 부르는 파트가 있고 네, 맞아요. 한 마디씩. 한 마디씩 있고 같이 부른 파트가 있고. 이게 외울 걱정이나 이런 건 없겠네요. 그죠? 그건 없었어요. 가사가 걱정된다고. 그런 건 없겠네요. 프롬프터가 필요하다거나 뭐 그러진 않겠네요. 잠깐 멍 때리다가 자기 파트를 놓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우리 트리플S가 투표돌이라고 합니다. 이 타이틀곡도 팬들이 정해준 거라고. 네. 타이틀곡 그럼 아, 후보 데뷔곡이잖아요, 그죠? 데뷔곡인데 팬들이 정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벌써부터 팬덤이 장난 아닌가 봐요. 그러면은 후보곡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투표로 정한 건가요? 저희가 언니가 선을 네, 소연 씨가 아, 네. 저희가 이제 그래비티라는 그런 게 열려가지고 디멘션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항상 유닛으로 이제 팀 멤버들도 팬분들이 정해주시고 곡도 정해주시고 팬들이 네. 그래서 이번에는 24명 완전체인데 이제 완전체 그 곡들이 미리 여러 개들이 나와서 거기서 팬분들이 듣고 어허.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서현 씨 S1부터 시작된 팬덤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네, 제가 공개됐을 때부터 이제 알아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공개됐을 때는 정식적인 데뷔가 아니었어요. 오, 그렇지. 근데 데뷔가 아닐 때도 그런 투표는 계속 열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뭐 자체 콘텐츠라던가 아니면 뭐 진짜 데뷔곡을 정하는 거라던가 아니면 저희가 이제 24명이다 보니까 유닛 데뷔를 몇 번 했었거든요. 이번 완전체 전에. 그러니까 그런 유닛 이제 멤버들을 이제 투표를 해 주시던 거. 팬들은 진짜 본인들이 만들어 가는 느낌이 네, 있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갑자기 저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 저희 혹시 마마에서 뵀었었나요? 아닌가? 그렇죠. 무슨 의미예요, 서현 씨? 무슨 의미예요 지금? 그 미소는 무슨 의미죠? 맞습니다. 제가 마마 신인상을요. 맞아. 아 근데 왜냐면은 제가 왜 헷갈렸던? 마마에 그때 그 MC로 갔잖아요. 아, 그때는 정식 데뷔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 트리플스 내가 너무 많이 들어봤는데 갑자기. 난 작년에 봤는데 지금 데뷔했다고 하니까 뭔가 그게 헷갈려서 그랬던 건데 맞아요. 24년도 완전체 데뷔는 이번에 네. 해야 됐고 그 유닛으로 계속 네,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 나는 그 파트 오디션이 있었나 궁금해요. 이게 24명이니까 좋은 파트가 있고 부르고 싶은 파트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아, 파트 다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여기 아 대표님이 네. 이거 불러 네, 네. 아, 이 각자 좀 골랐다기보다는 대표님이 이거 어울릴 것 같아 한 네, 것들을 맞아요, 좀 골라줬구나. 맞아요. 이게 사람이 많으면 진짜 안무가 딱 들어맞으면 진짜 멋있거든요. 예쁘고. 맞아. 근데 조금이라도 누가 하나 틀리잖아. 그럼 되게 거슬려 이 안무가. 24명이라.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어때요? 안무 맞추기 어땠어요? 와 진짜 24명 모이는 거 자체가 힘들었어요. 연습할 때는. 그래서 저희 항상 새벽 연습하고 그 24명 다 모였을 때 진짜 이 악물면서 연습했던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든 24명이 맞춰야 되고 이제 저희 24명의 무대를 보여주는 게 처음이니까 진짜 어떻게든 맞추려고 진짜 열심히 연습했어요. 동선도 막 거기다 부딪히고 막 그러지 않나요? 맞아요. 와 너무 궁금한 게 많다. 24명이면 숙소 생활은 어떻게 하면 픽업은 어떻게 하면 그러네. 큰 버스에 같이 타고 다니나?
맞아요. 맞아요. 이번 활동에서. 아, 진짜요? 네. 와. 대박이다. 궁금한 게 일단 너무 많은데. 여행 가는 기분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데뷔곡은 좀 들어봐야 되니까. 네. Girls Never Die 듣고 와서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 노래 듣고 아, 이 노래 어떤지 여기 문자 감상평 좀 보내주세요. 네, 당신들 문자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녹음 방송. 그리고 혹시 우리 멤버분들 가능하다면은 무대에서 잠깐만 퍼포먼스 보여주시면 노래 나갈 때. 네. 좀 감사합니다. 자 데뷔곡 Girls Never Die 트리플 S의 노래입니다. 좋다. 네 분이 함께 했는데도 무대가 꽉 차는 느낌인데 맞아. 24명이 하면 어떻겠어. 와. 지금 문자도 지금 장난 아닙니다. 5856님께서 파릇파릇 공주들이 말아주는 회색 청춘 미쳤다. 이게 케이팝이잖아. 이거 완전 케이팝 팬 문자다 이거는 진짜로. 파릇파릇 공주들이 말아주는 회색 청춘. 야. 회색 청춘. 네. 자, 3259님 미모가 미친 거 아닌가요? 유빈아 너무 예뻐요. 아, 감사합니다. 문자, 문자 하나씩 읽어주세요. 네, 숨 좀 돌아오셨다면은 유빈 씨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네, 트리플 S. 아니 여기 이제 문자 번호 읽고. 아, 4139님 트리플 S 완전체 데뷔 너무 축하드려요. Girls Never Die 다시 해볼까 다시 해보자 두려움 떠이다 함께 있다면 등등 가사가 너무 예뻐서 매번 듣고 있어요. 짱짱. 가사가 감사, 너무 감사. 좋다고. 요즘에 좀 힘들 때 더 기운을 주는 그런 가사들이 들어가 있구나. 네. 좋네요. 노래도 너무 좋아요. 다음 문자도 하나 읽어볼까요, 서인? 네, 2662님 노래는 소녀소녀한데 춤은 엄청 프로프로하네요. 그러니까. 근육통 없으신가요? 어?
근육통까지. 춤이 파워풀해 진짜로. 네. 오. 근육통에 좀 고생한 적이 있다 하는 멤버. 다 고생해봤을 것 같은데. 처음 안무 배울 때는 근육통? 원래 좀 근육통이 많이 오긴 하더라고요. 아유, 네. 그럼 서로 파스 붙여주고 합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붙여주고. 붙여주고 멤버가 23명이라. 그러니까 한 사람 아프면 23명이 있거든요. 네. 야, 그 파스도 많이 들어가겠네 그러면. 다 많이 들어가죠. 밥값만 해도. 오. 야. 야, 그러니까요. 네, 5856님 문자도 우리 소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5856님. 이번 신곡 걸스 네버다이가 너무 좋아서 트리플S를 알게 됐어요. 문제는 알긴 알았는데 멤버가 24명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모는 막막하더라고요. 혹시 멤버들을 쉽게 외우는 팁이나 유닛이라던가 기억할 수 있는 멤버별 포인트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중요한 팁이 네. 되겠는데요. 아, 저희가 안 그래도 한 명씩 합류가 됐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진짜 저 합류했을 때는 하루에 한 개씩 컨텐츠가 올라갔었어요. 그날 찍은 걸 그날 편집해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한 1년 반 동안의 과정들이 저희 유튜브 채널에 다 있답니다. 다 담겨 있어요. 저희의 과정이 다 담겨 있어요. 거기. 그러면 와서 들어와서 보시면 훨씬 더 네. 도움이 되겠네요. 맞아요. 자, 팬분들과 역사를 다 함께 했고, 그러면 진짜 서현 씨 덕질을 하려면은 영상을 진짜 엄청 많이 챙겨볼 수 있겠네요. 네, 진짜 몇백 개가 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걸 다 보시면서 저랑 같이 약간 뭔가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내적 친밀감이 내적 생기면서 친밀감이 맞아요. 생기면서 네. 오, 현실적인 궁금증을 또 네. 누가 물어보셨나요? 아까 저도 너무 궁금했는데 2200님이 24명 헤메코 순서는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해요. 헤어, 메이크업, 코디 이거 야, 어떻게 해요? 진짜. 같은 샵을 위해 가서 다 합니까? 네. 우와. 진짜로? 네. 그럼 이제 엄청난 준비를 하겠네 그 샵에서는. 맞아요. 야 트리플S인데 준비. 아니 트리플S 누나를 샷다 내려야지. 진짜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트리플S에.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순서는 보통 그냥 선생님이 불러주시면 네 하고 들어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선후발 때도 있거든요. 네. 12명 12명씩 이번에는 그러니까 번호 순대로 정할 때도 있고 네 방으로 정할 때도 있어요. 아, 군대에서 소대별로 뭐 하듯이 불침번 순서 하듯이 아니면 한 번에 같이 뭐 점심을 먹는다 저녁을 먹는다 맞아. 했어 그러면 메뉴 주문도 이제 있을 거 아니야. 아무도 통일 안 해가지고 매니저님들이 계속 주문을 받아주시고 네. 그러면 24명 각자 먹고 싶은 걸 먹는 거예요? 네 맞아요. 우와 이거 쉽지 않다. 와 잔치인데 잔치. 맞아. 처음 회사 들어올 때 깜짝 놀랐어요. 배달 아무거나 다 시킬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살 엄청 많이 쪘어요. 맞아요 살 쪘어요. 네. 들어가서 이거 24명 정도 되면 누락되는 멤버도 있을 것 같은데 뭐 23개가 많이, 온다거나 그런 많이. 경우도 있죠. 많이 누락되나. 네. 야 이게 그럼 서운하지. 그러면 밥 자기 밥이 안 오면 얼마나 서운해.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제 밥이 누락됐어. 뭐였어요? 메뉴가 뭐였어요? 그 치킨 데리야끼 덮밥이었는데 그게 안 왔어? 네 잘못 왔어요. 아유 서러웠겠다. 우리 매니저님 듣고 계시면 오늘 서현 씨 밥 제대로 좀 챙겨 주십시오. 예. 아 심지어 저희 멤버가 시켰어요. 아이고 뭐라고 하셨어요? 어떤 멤버였어요? 이제 09년생 주빈이라고. 막내가 09년생이에요? 10년생입니다 막내는. 010년생. 네. 아니 010년생. 너무 놀란 나머지 010년생. 0200년생. 10년생. 우와 1910년생 아니죠 2010년생이죠 헐트쇼가 06년에 시작을 했어요. 와 예예 예. 그래서 지금 저 그 나이로 치면 19살인 거죠. 전 20살이에요. 한 살 누나네. 우리 20살인 유빈 씨가 또 트리플S 요리 담당이라고 해요. 데뷔 전에 그래요? 요리 경연 프로그램에 나갔대요. 진짜 맞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었죠? IM 셰프라고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런 프로그램에 나가서 제가 준우승까지 했었어요. 와, 너 잘하는구나.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요. 약간 그때 사실 요리를 배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거의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와, 노력해서 늦게까지 요리 연습하고 그런 편이었던 것 같아요. 멤버들은 좀 우리 유빈 양 요리 먹어본 적 있어요? 사실 없긴 한데 해줘 해줘 저 삶은 감자 혹시 삶은 감자만 유빈 씨의 그때 별명 알고 계세요? 육수의 여왕. 육수의 여왕입니다. 육수를 잘 내는구나. 네 맞아요. 육수를 잘 뽑으려면 좀 필수적인 이런 재료가 좀 있을까요?
약간 거의 손맛 손을 담그다니 아, 그런 건 담그다니. 아니지만 아, 손맛 추가 보통 들어가는 거니까 무랑 무, 멸치, 뭐, 멸치 뭐 다시 네, 다시마 재료가 중요하구나 거의. 제일 중요하죠. 네. 아니 그리고 우리 박소연 씨, 소연 씨는 별명이 박쌤이라고 하던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기. 근데 저도 소연 씨 아까 말씀하시는데 좀 톤이 굉장히 차분하고 저는 비슷한 톤을 발견했어요. 어떤 톤이죠? 배우 중에 이엘 씨 아시죠? 아 이엘 목소리랑 되게 느낌이 비슷해요. 좀 되게 골저스한 목소리가 있어요. 되게 우아하고 아나운서 느낌도 되게 지적인 느낌?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까, 박쌤? 아니요. 사실 평소에는 말을 잘 안 해가지고 왜요? 목소리 좋은데 왜? 24명이다 보니까 아, 한마디만 해도 24마디라서 네. 아, 가능한 이게 오디오도 사실 24명이니까 이게 틈새를 찾아나가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박쌤이라고 또 불리는 이유가 소연 씨가 프로듀싱, 안무, 창작 다 가능하고 진짜? 연기에도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오. 어떤 드라마에 또 출연하셨죠? 이번에 웹드라마에 피클보다 스파게티가 맛있는 천국이라는 조금 어려운 제목인데요. 아직 방영을 안 해서 곧 나올 예정. 이제 아직 안 나왔어요? 재밌던가요, 연기? 연기 너무 어렵고 재밌었습니다. 어렵고 재밌었어. 피클보다 스파게티가 맛있는 천국. 오 래퍼. 멋있어요. 오 래퍼. 활동기라서 좀 풀려 있어요. 와우. 자 광고 듣고 와서 인사 나누겠어요. Here we go. 자 이제 벌써 트리플 S 네 분을 보내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쉽다. 아쉬워요. 아니요 언제 트리플 S 완전체를 컬투쇼에 모실 수 있을까요? 그때 다 같이 함께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네. 네 저희도 방청석에 앉혀야 되나? 어떻게 돼? 확실할 것 같아. 자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컬투쇼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재밌는 시간 보내다 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트리플 S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유 네, 수고했어요. 마지막 인사라는데 다들 공손하게 일어서셔서 그러니까 너무 귀엽게 또. 자 우리 반수대 한혜 씨도 고생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 같이 보내드리면서 트리플 S의 Girls Never Die를 한 번 더 들려드리면서 저도 같이 인사를 나눌게요. 남은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에러.